선생님 확실히 그런 거 맞죠? 가끔 생각납니까? 아니 어떻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가끔 생각나죠. 진짜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20년을 끌었는 거. 초등학생 때부터 이 마약 얼마나 무서운 거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예 그냥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탁 각인을 시켜야 돼. 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육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돼 있거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좀 뭐 많이 맞으셨든지. 저 그 좀 이렇게 겁이 좀 많든지. 겁이 많든지. 아, 걸렸나. 네, 요즘에 마약 관련 뉴스가 유독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가 좀 심각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또 특히 청소년 마약이 그러게요. 뭐 중학생들이 막 마약을 쉽게 샀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마약 근절에 좀 앞장서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특히 예,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아주 마약에 좀 손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파악하고 계시고 네. 또 막아내고 있는지 이거 오늘부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오늘부로 네, 진짜로 지금 마약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세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덕 센터장님 그리고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하동진 경정님 또 서울시 보건정책팀 마약 TF팀의 이서진 팀장님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마약 이 청소년 마약 굉장히 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나 봐요. 실제로 뭐 무슨 텔레그램이니 이런 SNS 이용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와, 이 정도인가 싶은데 일단은 지금 청소년 마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대량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다. 그 확산 정도예요? 방지를 위한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한 10년 전에 대비해서는 한 12배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지금 4배 정도. 아니 그게 이제 파악이 과거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이 많은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네. 거의 성인 마약 범죄보다 청소년 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 마약이 훨씬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에? 예. 청소년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약을 구해요? 아, 그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꼭 이제 뭐 조폭이라든지 좀 무서운 사람들 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별도의 마약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제 심리적인 좀 저항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와. 뭐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에 있던 이제 그런 청소년 14세 3명이 이제 필로폰을 흡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구입부터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구매를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데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거의 뭐 진짜로 그 피자 주문해서 먹는 거 정도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회분이 한 4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회분으로 치면 한 4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낮아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로폰이 이제 좀 이제 메스암파타민으로 좀 심각한 마약인데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 근데 네. 마약 하면 우리 되게 무섭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 무서움이 별로 없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저희가 일단 대면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폭이나 뭐 어떤 범죄 뭐 자들하고 하면 대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면하지 않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확정을 짓고 또 받는 거는 요새 아시겠지만 뭐 좌표를 찍는다. 뭐 던지기 수법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 이거 중학생도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이 루트가 있는데 네. 이거 왜 그 못 잡아요, 그거? 아, 못 잡는 건 아니고 다 지금 잡아서 청소해야죠. 저희가 또 계속 잡고 또 저희가 수사로 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검거 네.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하고 지금 유사한 것처럼 이게 일단 뭐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공급책 예. 이 부분은 보통 이제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또 별도의 이제 좀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와 이제 병행해서 드랍퍼라고 하죠. 이제 그 배달하는 이런 이제 뭐 청소년들도 이번에 문제가 인천에서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배달하는 애들도 청소년이에요? 저번 달에 인천에서 한번 검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교복을 입으면 이제 그 뭐 좀 의심을 좀 덜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드라퍼로 고용을 해가지고 와. 이제 또 이제 청소년 뭐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학원가에서 한번 이제 마약 최근에 이거 터져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죠. 이게 국민적 관심으로 네. 지금 올라온 건데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저 그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사실 나눠준 거는 그거는 마신 분들은 마약 피해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 보기 네. 때문에 이게 주변에 있는 친구나 아는 언니나 오빠들에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이라는 게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자진 신고율도 낮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도 낮아지고 실제로 이것을 받는 것들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이제 청소년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마약 문제는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찰에 적발된 그 10대 투약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가 한번 해볼래? 이거 기분 좋아지는 거야. 이거 다이어트도 도움된다? 이거 한번 하는 걸로 문제 안 돼. 마약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마약이란 단어를 안 쓰는군요. 네. 마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하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중독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전으로 말하면 저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비행 청소년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일반 평범한 학생들 있잖아요. 네. 뭐 학력 수준이 뭐 낮든 높든 가정 환경이 좋든 낮든 상관없이 대부분 검거된 학생들이 보면 평범한 학생들이라 하더라고요. 아, 우리 경찰님. 네네. 이 공급책들이 네. 청소년을 네. 계획적으로 타겟팅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뭐 이건 뭐 확실한 그런 건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 일단 마약 범죄 자체 재범률이 엄청 높습니다. 보통 이제 절도 같은 게 한 10% 정도 된대. 절도 10%.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게 한 4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청소년 때부터 중독을 시켜놓으면 평생 고객이죠. 이제 공급책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좀 많이 알려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약 퇴치 운동부 뭐 센터장님이 나와 네네네. 계시는 건데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야 항상 그 소개를 하면은 마약 중독을 한 25년간 마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이고 네. 어떻게? 25년이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마약 퇴치 운동부에서 2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 대상으로 양양기만 엄청 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네. 좀 사회 복귀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마약 하신 거예요? 그냥 예전 얘기를 잠깐 하시자면. 그 뭐 10대 때부터 중학교 때 70년대는 마약이 뭐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본드 뭐 이런 호기심. 그건 붙일 때나 쓰시지. 그리고 아유, 또 이제 철없다 철없어.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 필로폰. 중학교 졸업하고 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비행 청소년이 가능한 일이지. 지금 아이고, 청소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아유 우리 선생님은 진짜 혼나고 시작해야 돼요. 혼나기는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뭐 검거도 많이 되셨을 거고. 뭐 검거도 되고 90년대에서부터 정신병원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렇게 끊기 힘들어요? 네 사실 힘듭니다. 아 그건 진짜 어렵구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 때에 지금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중독이란 관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변질이 돼요. 10대에 마약을 해버리면 반사회적 성향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일반 사람이나 어디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념이 없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이제 마약하는 거에 중점이 돼 있는 거죠. 계속 악순환으로 가겠군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도소, 병원, 아이고. 사망 이렇게밖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살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아유. 네. 또 오갈 데가 없고 수배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생활도 두 달이나 했었고. 참 그런 점이 지금에 와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랐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때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하고 멀큼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까 봐 오히려 그게 더 우려가 돼요. 오히려.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건강 당뇨만 지금 30년 됐고요. 네. 뇌출혈 앓고 있고 지금 아픈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겉으로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셔도 실제로 마약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 그냥. 네, 뼈도 약하고요. 아, 그래요. 네. 하긴 오래 좀 못하셨으니까. 마약은 기본적으로 무슨 막 주사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숟가락에 뭐 얹어갖고 막 저 라이터로 지지고 이런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애들이 해요? 그러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뭐 학생들도 일부 있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뭐 펜타닐이라든지 아니면 디에타민이라든지 이런 그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이제 뭐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뭐 항우울제 이런 향정신선 의약품을 좀 많이 이제 섭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사를 꽂는다든지 약 형태로 된 거를 많이 약 형태로 또 많이 하고 뭐 최근에는 막 나온 게 뭐 대마가 이제 뭐 곰돌이 뭐 젤리 모양으로 나온다든지 이거 봐 이거는 청소년을 타겟팅 한 거야 맞죠? 네. 좀 이미지 자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죠 좀 상업화한다고 하죠 이거 보라고 예. 네네 의약품은 어떻게 그게 공급이 될 수가 있죠? 원래 처방이 있으면 네. 이제 그 이제 의약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적발이 됐었고 네. 그 낮은 단계 마약으로 시작하면은 점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네. 요새 청소년이 꼭 아니더라도 20대들 보면 클럽 마약서부터 다 있는데. 필로폰은 마약이고 네. 그 밑에 대마초, 케타민, 엑서시 이런 거는 마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일단 접근을 해. 네. 그 다음에 반드시 더 중독성이 강하고 더 몸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경찰님 이거 단속 안 합니까? 네.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네. 총력을 다해서 경찰에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책을 잡아야 돼. 뿌리 그렇습니다. 뿌리를 네. 딱 뽑아내야지. 네. 뿌리 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청소년들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이제 그 뭐 촉법소년이 아니면 네. 일반적인 이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그 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그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네. 이제 아주 좀 가중되어 있고 네. 이제 단순 소지를 하거나 이제 흡입을 하는 경우도 처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처벌만은 능사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미래 세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담이라든지 뭐 네. 그 이제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경찰 이제 대응 방식 자체가 이제 수사를 많이 해서 많이 검거를 하고 일단 뭐 일망타진을 하면 좋다 이런 좀 그 이제 약간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아까 여기 계신 마태본부도 있지만. 경찰에서 입건을 하거나 수사를 한 경우에는 마태본부에서 치료 상담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병원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쭉 이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예. 이제 사이클을 이제 단순하게 수사 쪽이 아니라 예방이라든지 그렇죠. 치료까지 네. 이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점차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마약 같은 건 저 신고 포상금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어쨌든 왜냐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그 수많은 마약센스 다 잡기가 경찰이 힘들잖아요. 네. 여기 서울시에서 나와 계시지만 지금 올해로 지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 좀 그렇습니까? 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분들 최대 20만 원 포상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중학생 사례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통해 가지고 특정 코드를 받습니다. 텔레그램 코드를 받아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이제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 폭파 이제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나오면 방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기록이 안 남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은 예전처럼 뭐 현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 청소년들이 청소년들도 뭐 사이버머니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더 많이 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적 자체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대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아까 방폭파하는 이런 다크웹 같은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약 퇴치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마약 퇴치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속이나 처벌 이렇게 보다는
보다 청소년들에게 특히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 여성 래퍼가 그 필로폰 이제 투약 중독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학교에서 이런 마약에 관련한 위험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알려줬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게 너무 아쉽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라든지 보다 청소년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 뭐 마약의 폐해라든지 마약이 적발되면 이러한 범죄가 된다.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경각심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서 네. 보다 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 자치구별 보건소에서 네. 이제 그 강사를 각 학교별로 보내서 아, 전문 학교별로? 전문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가 서울 시내만 해도 초중고가 다 합하면 1,300개, 1,400개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학교 규모다 보니까 전부 다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못 나. 우선은 이제 경찰청에서도 학교 전 경찰관이라고 SPO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일부 하시고 하면서 마약 관련한 교육이 보다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상도 확대하고 질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저 때는 아예 그런 건 없었고 네. 마약 교육. 예, 네, 뭐 그런 거 언제 받아요? 없었죠. 네, 아예 네. 없었지. 특히나 그리고 이번에 좀 대두가 된 상황이 이제 강남에서 음료수를 모르고 마신 피해자. 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약 피해자는 사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않는데 네.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혹시나 내 아이가 처벌받을까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만큼 그런 것들도 사실을 좀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마약 피해자에 대해서 익명 마약 검사가 가능한다든지 아니면은 익명으로 이제 상담이 심리 상담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등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말 내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건넨 마약을 제가 이제 마셨다 치고요. 그런 경우는 중독이 안 됩니까? 그것도 약간 좀 중독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쪽에 여쭤봐요. 네. 이게 알고 마시는 거하고 모르고 마시는 거하고 차원이 엄청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알고 마신다는 거는 내가 흥분하고 싶다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르고 마실 경우에는 이상 증세를 느껴서 어지럽거나 네. 심장이 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뭔가 아, 남이 준 것을 먹었을 때 이상 증세가 생기면은 신고할 수 있는 자체가 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 본인이 먹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마약 중독자로 취급해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그 대치종 사건 났을 때 저는 아주 잘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터져야지 다음 사람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터졌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시할 문제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갖출 건 빨리 갖추고 네. 대안을 빨리 대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영 씨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시나 봐요. 네. 모르고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 네. 이상한 증세로 인해서 야, 굉장히 희한하네. 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처음 것을. 느껴보는 네. 감각이겠군요. 네. 그런 게 아.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찾고 그러는 그래요? 거죠. 선생님 확실히 그런 거 맞죠? 가끔 생각납니까? 아니 어떻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가끔 생각나죠. 진짜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20년을 끊었는데. 왜냐면 중독자는 일반 사람보다도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삶에 적응하기 힘들고 힘들 때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약 생각이 나고 이런 자체로 했을 때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재활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태가 지금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서울시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약간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세네 번 했어요. 네네네.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난 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치료 받으러 가면 나 신고 당해서 그럴 수 있을 처벌 받을까 봐. 약간 좀 겁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가서 스스로 나 좀 치료받고 싶어요. 그러면 신고합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보호 기관이라고 이제 네. 그 전국에 24개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로 가면 이제 신고를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뭐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해요. 근데 다만
문제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 24군데 의료기관 중 실제로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치료기관인데? 네, 지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22개 기관은 이제 치료자를 그러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마약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이제 문제 국가적 문제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크게 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기를 3개월 이상 해야 되고 재활을 하고 싶어도 재활 시설 자체나 재활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마태본부 외에는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서울시 내에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좀 지원을 좀 확대를 하고 네.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익명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갖추고 재활 프로그램이나 재활 시설도 확대를 하려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경찰청과 네. 마태본부랑도 앞으로 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공급책들은 진짜로 반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독자는 처벌 위주보다는 재활 위주, 예방 위주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초범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방 교육이 있으면 확실히 처음 손대는 비율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 이렇게 보면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담배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고 또 성장에 무리가 되고 그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엑스표를 벌써 안고 아, 갑니다. 그 캠페인은 좀 잘 됐나 보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교육은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약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집안의 상비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이런 거를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네.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나? 아, 뭐 건강 보조 경각심 보고 안 돼요? 되죠. 이상하게 또 올라가시네. 근데 네. 자체가 네.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아, 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하게 연결되네. 네. 약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아무데나 남용하면 안 되는 거다. 당연하죠. 아,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 이 마약 얼마나 무서운 거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예 그냥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딱 각인을 시켜야 돼. 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육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 불구덩이 있어. 불구덩이 한 번쯤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아, 마약이 나는 그래. 불구덩이 같은 느낌.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좀 뭐 많이 맞으셨든지 겁이 좀 많든지 겁이 많든지 아, 네. 이게 왜냐면 자라나면서 행복지수가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도 팀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14세 청소년 중학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특별히 재밌는 게 없거나 그렇죠. 아 그런 경우 공부와 취미가 없고 아. 네 벌써 이제 부모는 사이가 안 좋고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런 게 그 돌봄이 반학적으로 나간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네. 아 재밌는 게 좀 많아야 돼. 애들이 재밌는 게 너무 없어. 네. 게임 아니면 뭐 또 부모들은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게임도 하라 그래. 게임이 낫지. 아니요. 뭐 게임을 하든 게임 뭘 다 좋은데 네, 만화책 좋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 네. 학교도 못 가고 네. 집안에서 특히 사춘기 때 볼 수 있는 거 긍정적인 거 안 봐요. 아. 뭔가 획기적인 거 한번 들추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자꾸 거기에 자꾸 뜨는 거죠. 아. 마약의 흥분제 그리고 사춘기 때니까 그런 거 호기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거기서 약을 하는 법까지 배우고 주사 놓는 것까지 배우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쇼핑을 하게 되면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대마초를 하나 구하면 옆에 이것도 맛을 볼래? 이런 방식이야. 아. 판매자들이 이런 지능 요법을 쓰니까 그래요. 저는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고 그래서 아.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왜 그러냐? 말씀을 그렇게 오늘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미리 이런 예방 교육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알았어요. 할 테니까 예. 뭐 나쁘다고 그게, 생각 안 하시고 예. 어떡해요. 나쁜 건 나쁜 거지만 나쁜 거죠. 무조건 그거 탓할 일이 아니라 예. 학생들 우리 국민과 그렇죠. 그거는 지금 대치동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 지금 부모에 대한 교육 요건까지 다 알고 들어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계획하에 네. 보니까 선생님 네, 말씀이 네.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딱 마약 요것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렇죠. 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말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춰줘야 되고. 예.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마태본부랑 같이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예방 교육 할 때도 이제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하고 한번 걸리면 이제 폐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는 와. 지금 이 마약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어. 예, 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박영덕 센터장님 그리고 하동진 경정님 이서진 팀장님까지 세 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메일로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